지난 7월 20일 전남 여수시의 도심 도로 대낮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들을 싣고 내리막길을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차량을 중단한 뒤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2명은 각각 2시간 안팎을 가야 하는 다른 지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망하신 병원이 전북대병원하고 조선대병원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역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예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30분 안에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13곳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30분 안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는 더더욱 취약합니다. 전남 297개 읍면동 가운데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없는 곳이 77%입니다. 응급 상황, 외상, 심혈관 질환 이거는 이제 30분 안에 내지는 1시간 안에 빨리 적절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응급상에 대한 처치를 받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만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역사회에 생겨야 될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안 된 상황에서 문제가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도시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증가하는 거죠. 제때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사망을 뜻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 서울과 광주, 세종을 제외하면 모두 엉망입니다. 특히 강원, 충북, 경북, 전남 등 농어촌이 많은 곳은 열악합니다. 전국을 29개 의료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목포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대표하는 수치로 좀 보면 돼요. 병원 가면 살 수 있는 거를 제때 의료 공급 체계가 없으니까 이게 죽는 경우 안타까운 상황이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난 통계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이걸 바꾸는 방법은 시장에 논리로 놔두면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코로나19 사태가 일깨워준 보편적 가치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17개 시도 주민 10명 중 7명은 의과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의대 신설 요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병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서울로 가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의과대와 종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의협의 우려와 달리 거주지에 상급 종합병원이 생긴다면 이용하겠다는 기대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완결된 의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내에 상급종합병원을 정점으로 해서 종합병원, 병원 또 1차 의료기관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죠.